안녕하십니까? 이번 메스티벌 대회에서 투표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최하윤, 김신영, 김하연, 조혜원입니다. 먼저 본론인 투표의 역설을 소개하기에 앞서 서론인 다수결 원칙의 모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주국가란 국가의 의사결정이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 다수의 참가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언급한 사상가로는 윈스턴 처칠과 토크빌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체제, 다수결이 반드시 여론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며 비판하였습니다. 토크빌은 여론은 언제든 소수에 의해 조작될 수 있고 민주적 전제가 가능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중요한 원칙임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다수의 결의로 만들어진 지배자의 권위가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라며 비판하였습니다. 다수결 원칙의 근거는 다수의 의사가 소수의 의사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과 단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데 다수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 원칙이 형성된 근거입니다. 다수결 원칙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각자의 상대성을 견제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사회에서는 특히 각자의 의견의 상대성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가치에 대한 어느 한 개인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습니다. 가치 판단은 모든 사람이 획일적으로 같을 수가 없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원의 자율성 문제입니다. 구성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토론하고 그 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강요나 협박,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의 다수결이란 의미가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인 인식이나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인 인식이나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대해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지식이나 신념은 다수결에 의해 통일될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콩도르세의 역설입니다.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수학자인 콩도르세가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주장한 논리로 투표의 역설이라고도 불립니다. 간단한 예시로 만약 한 유권자가 A를 B보다 선호하고 B를 C보다 선호할 경우 이 유권자는 A를 C보다 선호해야 선호 이행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최다 득표제를 실시할 경우 C를 A보다 선호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 다수결을 통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콩도르세 역설의 증명입니다. 첫 번째로 후보자 A와 B만 비교하여 살펴봤을 때 A는 총 42표를 득표하고 B는 총 58표를 득표하므로 B가 선거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후보자 A와 C만 비교하여 살펴보면 A는 45표를 득표할 것이고 C는 55표를 득표하므로 C가 선거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후보자 B와 C만 비교하여 살펴보면 B는 45표를 득표할 것이고 C는 55표를 득표하므로 C가 선거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때 무조건 승리하는 콩도르세 승자는 C, 무조건 패배하는 콩도르세 패자는 A가 됩니다. 하지만 A, B, C를 모두 따져본다면 A는 40표, B는 35표, C는 25표를 받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A가 승리하게 됩니다. 양자 대결에서는 A가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지만 실제 선거 결과 A가 승리하게 되면서 투표의 역설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 다수결 투표가 유권자의 의견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론을 콩도르세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콩도르세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결선 투표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결선 투표제란 재투표의 한 가지로 선거시 절대 다수제의 원칙에 조금이라도 충실하게 따를 것을 목적으로 일정의 조건 하에서 처음에 선거 후에 다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개표의 결과 후보자의 누구도 결정 득표수를 얻지 못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누구도 유권자의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 득표수가 많은 상위 후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상은 처음에 득표수가 많은 상위 두 명의 후보자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선 투표제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에서의 당선자는 전체 투표자의 과반으로부터 지지를 얻은 자입니다. 즉, 사표가 적음으로 결선 투표제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콩도르세의 패자의 당선을 불가시킵니다. 결선 투표제에서는 콩도르세 패자의 당선이 불가능합니다. 결선 투표제에서 당선되려면 다자간 대결로 펼쳐지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거나 1대1 대결로 펼쳐지는 2차 투표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콩도르셋 패자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할수 없습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한 자가 있다면 그는 애초에 콩도르셋 패자가 아니라 콩도르셋 승자입니다. 그리고 콩도르셋 패자는 1대1 대결로 펼쳐지는 2차 투표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콩도르셋 패자는 1대1 대결에서 항상 지는 자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결선 투표제의 단점입니다. 콩도르셋 승자의 낙선 가능성은 단순 다수제에서는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 콩도르셋 승자의 낙선 및 콩도르셋 패자의 당선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결선 투표제에는 앞서 말했듯이 콩도르셋 패자의 당선은 불가능하지만 1차 투표에서는 3명 이상의 후보가 참여하는 단순 다수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콩도르셋 승자가 낙선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로 치러지는 선거에 A, B, C가 출마했다고 가정합시다. 혹시 총 100명의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이들은 후보들에 대한 선호 순서에 의해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경우 만약 C와 A가 1대1 대결을 한다면 C가 이기게 됩니다. 또한 C와 B가 1대1 대결을 해도 C가 이기게 됩니다. 따라서 C는 콩도르세의 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3자 대결이 펼쳐진다면 A가 40표, B가 35표, C가 25표를 얻어 C는 3위가 됩니다. 따라서 결선 투표제로 실시한 이 선거는 콩도르셋 승자가 낙선하게 됩니다. 또두 번째로 비단조성이 있습니다. 단조성이란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가 늘어났으면 그 후보가 불리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결선 투표제는 지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낙선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로 치러지는 선거에 A, B, C가 출마했다고 가정하면 총 100명의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이들을 후보자에 대한 선호 순서에 의해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만약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1차 투표에서 A가 1위, B가 2위로 결선에 진출하고 결선에서 A가 51표를 얻으며 당선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영향력에 의해 A의 지지자가 늘어났다고 가정합시다. 구체적으로 B, A, C의 선호 순서를 가졌던 사람 전원과 B, C, A의 선호 순서를 가졌던 사람들 일부 3명이 A를 지지하기로 했을 때 1차 투표에서 A가 1위, C가 2위로 결선에 진출하고 결선에서는 C가 51표를 가져가며 당선됩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지지는 올랐지만 이 때문에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르다 계산법입니다. 투표율 역설 현상으로 인해 과반수제에서는 집단 의사 결정 시 일관성이 없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의사 결정 진행 과정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 바로 보르다 투표입니다. 보르다 투표는 유권자에게 각각의 정책 대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기게 하고 모든 선택에 일정하게 차이가 나는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 정책 대안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대안의 3점, 그 다음에 2점, 가장 선호하지 않는 대안의 1점 등과 같이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로일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경제학자 에로는 이상적인 투표 제도가 가져야 하는 속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그는 투표 방식을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먼저 모든 유권자는 후보 전체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고 자유의지에 따라 투표하며 다른 유권자와 독립적으로 후보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에로 불가능성 정리의 전제들입니다. 첫 번째로 만장일치의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이 A를 B보다 좋아하면 투표에서 A가 B를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완비성의 원칙입니다. 모든 대안들은 완전히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어떤 대안에 대해서도 그 의열이나 선호의 판단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행성의 원칙입니다. A가 B를 이기고 B가 C를 이기면 A가 C를 이겨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의 원칙입니다. A와 B 사이의 우선순위는 이 대안들과 무관한 제3자의 대안 C의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재자 부재의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호와 무관하게 항상 자신의 뜻대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앞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선거투표제도 중 단순 다수제에서의 모순을 보완해주는 다른 투표제도, 결선투표제, 보르다 투표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위의 투표제도 또한 특정 경우에서의 모순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투표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보니 다수 결론은 개인의 선호도를 사회 전체의 선호도로 종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